안녕하세요. 마이버거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초보자는 소형종부터 시작하라는 소문에 대한 근거. 앵무새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어떤 종류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초보 애조인 분들 또는 이제 앵무새를 이제 막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런 질문 글들을 보면 대부분의 답변이 비슷합니다. 초보니까 소형종부터 시작하세요. 처음 키우시는 거면 일단 작은 아이로 키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대형 앵무는 초보가 키우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인터넷 지식인이나 카페에서도 그렇고 애조인들의 단톡방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형종이 정말 그렇게 키우기가 쉬울까요? 일단 그런 답변들, 즉 소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옛날부터 거의 정설처럼 나온 이야기죠. 앵무새는 소형종으로 시작해서 대형종으로 점점 나아가라. 근데 이게 이유를 물어보면 생각보다 그 이유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생겼을 텐데 정작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이유는 모른다? 이유가 있다 한들 뭐 소형종이 튼튼해서 키우기 쉽다 뭐 이 정도? 타당한 이유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한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왜 그런 소문이 생겼을까 싶어서 이 소형 앵무들의 좀 특징을 몇 가지 한번 대충 나열을 해봤어요. 일단 체구가 작고 번식이 잘 되는 편이고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고 중형종이나 대형종보다 훨씬 구하기가 쉽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 네 가지는 전부 맥락이 연결이 됩니다. 그냥 크기가 작으니까 대형종이나 중형종보다 공간적으로 제약을 덜 받을 것이고 키울 때 그러니만큼 대량으로 키울 수가 있어서 번식도 더 잘 될 것이고 번식이 잘 되는 만큼 숫자도 많을 테니까 구하기도 쉬울 것이고 구하기가 쉬운 만큼 가격도 저렴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사육 난이도, 그러니까 키우기 쉬운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한 이 특징들이 키우기 쉽다고 판단될 만한 특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체구가 작아서 통제가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소형이라고 해서 100% 순한 것도 아니며 대형종보다 움직임이 더 많고 또 날쌔기까지 해서 사실상 통제가 쉽다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번식이 잘 되는 건 새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냐, 즉 누가 어떻게 키우냐의 문제인 거지 특정 종이라고 해서 번식이 무조건 막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은 앵무새의 신체적이나 생태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상업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연관이 없죠. 따라서 사육 난이도가 쉽다라고 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만큼 신뢰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아지를 키울 때도 초보자니까 치와와 말티즈부터 키우라고 하지 않는데 앵무새니까 그래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똑같은 동물인데. 이제 현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더 간단하지만 더 중요하니까 더 잘 들어주세요. 소형 앵무가 정말 키우기 쉬운 종이라면 키우기가 쉬운 만큼 잘 아프지도 잘 죽지도 않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키우기가 쉬운 만큼 교감도 더 쉽고 잘 돼야겠죠? 근데 막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새가 죽었다는 소식과 뭐 아프다는 소식이 의외로 많이 들리는 게 또 소형종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관리하기 나름이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체구가 작은 만큼 어딘가에 끼이거나 또 들어가서 못 나오는 등등의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게 또 소형종이죠. 그리고 작은 만큼 몸도 가벼워서 윙트리밍을 해도 잘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때문에 산책을 했을 때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쉽게 키울 수 있다 하기에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체구가 작은 만큼 경계심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물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게 좀 더 강할 수도 있고요. 정말 며칠만 안 놀아줘도 공들인 게 물거품이 되듯이 사람을 돌연 피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소형종 중에서 특히 사랑앵무를 많이 추천을 하시던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사랑앵무가 크기만 작을 뿐이지 의외로 난이도가 높은 종입니다. 소형앵무들은 체구에 비해서 또 소음이 커요. 울음소리 자체는 대형 앵무가 클지 모르겠지만 대형 앵무는 울음소리가 큰 대신 소리를 지르는 횟수가 적어요. 하지만 소형종 앵무새들은 울음소리가 대형종보다는 작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끄러울 뿐더러 하루 종일 정말 입을 안 다문다 할 정도로 소리를 훨씬 자주 많이 지릅니다. 차라리 대형 앵무가 더 조용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새를 처음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감당하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새가 키우기 좋은 새일까요?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공부 그리고 많은 조언과 경험들을 잘 받고 머릿속에 잘 쌓아두시기만 한다면 처음부터 대형종 키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본인이 봤을 때 난 이게 마음에 들어 하는 종류나 개체를 확정 지으셔야 돼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취향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키우라길래 또는 이게 키우기 좋다길래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양을 하시면 나중에는 진짜 입양을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입양을 할 때나 사육을 할 때나 남들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본인만의 사육 스타일이나 주관을 잘 확립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공부를 잘 해주셔야겠죠? 영상을 마무리할 겸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소음이나 사이즈 같은 게 아니면 대부분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앵무새 키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소형 키우라고 훈수두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이거 진짜 앵무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뇌피셜하고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떠드는 거죠. 그럼 물타기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현재 애조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말한 그 소문처럼 이렇게 앵무새를 소형종부터 점점 나아간, 다시 말하면 앵무새를 이렇게 진화하듯이 키우시는 분들이 분명 또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초보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초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니까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